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망점 분석인데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망점 분석은 이때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간이 뭐 걸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해주시죠. 네, 망점 분석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그 상단의 가운데 그 노트북과 USB 현미경 두 개를 쓰면은 가능하고 오른쪽에 우 상단에 있는 것처럼 LCD 모니터가 현미경으로 일치가 되어 있는 거 이걸 사면은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 사용하기는 훨씬 더 용이할 수도 있다. 가격은 좀 나가지만 충분히 이제 사용하는 거는 훨씬 좀 심플해질 수 있다. 꼭 전기 꼭 켜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 이 두 가지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이제 공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표지 두 개가 필요하겠죠. 일단 그 앱손 프린터로 된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관이가 가져온 거 그리고 이제 두 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왼쪽에 거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좀 화면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전환을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고요. 투표지는 이렇게 두 장이 있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여 청약 투표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관위가 연습용으로 뽑은 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일단 볼 거는 전체적인 이제 그 인쇄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망점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때까지는 뭐 모니터 위에 있는 이 그 현미경을 확대한 것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USB 현미경이 어떤 식으로 투표지를 이렇게 보는 건지 이런 걸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지를 놓고 바닥에 놓고 요거 이 USB 현미경인데요. 요렇게 이거는 이제 램프가 불이 켜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확대를 할 때는 어두우니까 확대를 할수록 또 빛도 확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빛도 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조 램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램프를 켜면 이렇게 밝아지면서 근데 조슈아님 그거 하니까 네. 진짜 근사하게 보이네요. 아, 네. 이거 뭐 진짜 하는 시연 장면은 거의 처음 네. 같은데. 네. 이렇게 투표용지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예, 뭐 대단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3만 원짜리인데 좀 더 고가로 가면은 조금 더 세련된 현미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로 해도 뭐 전혀 성능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활용을 할 때는 조금 더 고가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폼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멋있는 걸 사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요걸 똑같이 두 개를 놓는 거죠. 네, 투표지는 이렇게 두 개 놓고 제가 노트북 위에 올려놨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이런 거지 책상 위에 놔도 됩니다. 책상 위에 잘 놓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그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못 만지게 한다. 괜찮습니다. 투표용지를 안 만져도 됩니다. 투표용지 잘 놓으십시오 하고 우리는 투표용지 안 만지겠다. 네 아니 너무 이제 쪼잔하게 하니까요. 투표용지 그러면 안 만질게 우리는 아니 안 만지 더러워서 안 만지겠다. 원격 촬영을 해주겠다 이야기네. 네, 그래서 이렇게 투표용지를 우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위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이제 검찰도 움직이지 않고 대법관들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국민들이 각성해가지고 우리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움직이지. 이 망점 분석 이런 기계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를 여러분 이 기계 갖고 가면 5분이면 그냥 무슨 진짜 했는지 가짜인지 금세 드러나는 거죠. 조재현 씨 잘 보세요. 이런 기계 가지고 무슨 쓸데없이 그냥 개표수 가짜 투표 하루 종일 세지 말고 그냥 그 USB 이거 뭐라고 했죠? USB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네. 네 USB 현미경 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청진기 되듯이 딱 되면 그냥 끝납니다.
네. 이게 망점을 보시면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일단 QR코드를 보고서 왼쪽처럼 빨간색, 뭐, 파란색, 녹색, 노란색, 이게 지저분하게 점들이 따다다다닥 그 주변에 이렇게 흩어진 게 보이면 한눈에 알겠죠, 이거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 위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근처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점들 같은 게 있는 게 한번 보십시오. 보면 없으면은, 없으면 이거 위조인 겁니다. 왼쪽이 진본, 오른쪽이 위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보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사전코드, 사전투표의 QR코드는 반드시 잉크젯 프린트로 출력된 투표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사전투표지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처럼 깨끗한 겁니다. 이것은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초점을 조금 더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QR코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관리관 도장을. USB 현미경은 휴대폰 연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휴대폰 연결도 가능하고요. 리익메오님께서 USB 현미경 휴대폰을 연결해 사용도 가능합니다. 현장에 휴대폰 연결해 대법관 눈에 바로 가져다 보여줍시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면은 이렇게 참 우리가 힘을 합쳐야죠. 다. 그 거대한 악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휴대폰 예. 확대한 사진을 바로 화면 캡처도 가능합니다. 아,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네. 다음번에 조슈아님이 이걸 휴대폰 연결하 캡처하는 것도 보여주시면 좋겠네. 네. 네. 이게 그 보니까 USB 현미경에 휴대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젠더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네, 휴대폰 어플을 깔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을 켜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휴대폰은 다 들고 가니까 휴대폰 여분으로 이제 가져가든지 아니면 본인 거하고 옆에 사람 거 해가지고 바로 꼽아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럴 수도 있네요. 예, 노트북 들고 간다고 또 노트북 가지고 저는 지난번에 노트북을 3대 들고 갔습니다. 인터넷 연수 재검표 때. 그래서 노트북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노트북 세대인데 재검표 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노트북 그냥 들고 와도 되고 만약에 노트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스마트폰으로도 되고 얼마든지 뭐 방법들은 다 있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도 이제 그 우리 한승천 전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아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대신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감사해야 될 일이죠. 아니, 조슈아님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검찰 수사관 해야 될 일도 다 해놨죠. 지금 저 대법관이 또 어리버리 하시는 것 같으니까 또 이것도 다 조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제시하고 네. 세금 먹는 사람들이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투표관리관 도장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관리관 도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빨간색 파란색 이게 빨간색 도장임에도 불구하고 파란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게 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이게 정상이다 오른쪽에 보시면 망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은색 빨간색 또 노란색도 약간 있고 한데요 이 점들이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패턴이 있고 규칙적이다 오른쪽에는 아무리 봐도 규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인 점이 있으면 이건 인쇄인 겁니다 네. 인쇄 망점 네 인쇄 망점이라고 규칙적인 점이 네. 인쇄 망점이 있다 네, 네 왼쪽은 예, 프린트로 출력된 그런 기표 도장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인쇄된 기표 도장인데 오른쪽처럼 대부분 오른쪽처럼 보일 겁니다. 다 갈아치웠기 때문에 네. 네, 그럼 그냥 그 장소에서 그냥 재판 중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 쇼를 하는 겁니다. 쇼를 가짜 투표지 세고 그다음 밤 새는 것처럼 폼 잡고 아 국민들 함께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투표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위 상단 청인을 보겠습니다. 청인 여기 위에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모난 청인 네모난 빨간 도장 청인을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고요. 왼쪽은 그리고 검은색 점이 있습니다. 검은색 점. 근데
검은색 점들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 멋대로 찍혀 있고요. 여기는 보면은 검은색 점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없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볼까요? 아주 규칙적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점도 예. 규칙적으로 있고 이게 각도가 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은색은 약간 기울어진 걸로 이렇게 점들이 딱 찍혀 있는데 점들이 딱딱딱딱딱딱딱딱 점이 있죠 점. 점이 예. 점이 크면은 검은색이 진하고요. 점이 작으면 검은색이 연합니다. 예. 지금 빨간색도 있습니다. 빨간색도 빨간색 점이 커서 덮어버릴 정도로 크면은 100% 빨간색이고요. 빨간색이 점이 점점 작은 것은 이렇게 저기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작은 것들은 연한 빨강이 되는 겁니다. 그 인쇄기는 이런 식으로 색깔의 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인쇄 장비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인쇄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좀 미리 확인을 하고 가시고 기왕이면 또 이걸 직접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봐야 많이 연습을 하고 많이 이제 이걸 볼수록 현장에서 좀 더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자신감이 훨씬 붙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까. 네.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걸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큰 소리를 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최사님이 네. 화면으로는 안 보이는데 보이게 할 수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지금 화면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이제 좀 제가 그냥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상당히 자, 탐구심이 많으신 분. 네. 왼쪽 거는 이렇게 점들이 있죠. 검은색이 있습니다. 근데 얼룩덜룩하고 역시 얼룩덜룩하고 규칙적이지가 네. 않습니다. 자,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 없습니다. 예. 네, 검은색이 어디 있으면 어디 있고 이런 규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 멋대로 나오는 겁니다. 왜 제 멋대로 나오냐면 프린터 헤드가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뿌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줄이 맞을 수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네. 또 종이에 바로 스며들기 때문에 규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원래 오른쪽에 정상적인 투표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정인이. 네, 맞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자, 그리고 비정상, 가짜, 이제 인쇄된 투표지, 그 불법 투표용지는 이렇게 생겼다. 그 검은색 있잖아. 검은색이 여기 있죠? 안 나온다는데. 화면이요? 예, 여러분 저는 화면이 잘 나오는데 왜 여러분한테 안 나오죠? 아, 맞다. 참 이게 박사님한테는 안 나오겠고. 제가 이걸 이제 잘 나오는데. 아니 그 박사님이 보시는 아이패드에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주 잘 나오는데. 네. 저기 사람들은 왜 안 보인다고 하죠? 저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잠깐만요. 우리는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지금 막 데모가 일어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제가 그러면은 바실리아의 다시 보입니다. 네. 아, 이걸 죄송합니다. 제가 와요.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 파일은 이제 그 제가 바로 공박사님 채널에 올릴 수 있도록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오늘 총 카메라가 4대가 돌아가가지고 이 카메라 연결하느라 머리가 아파서 원활하게 공병호TV에서도 잘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못한 점 이제 상당히 좀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바실라 TV 여기 킹 제임스님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공박사님 네. 방송 보면 선거용지 바느질하는 선관위 대법관 기절하겠습니다. 아, 쬐고 받고 다시 쬐고 손가락 찌르고. 아, 저기 이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저기 그러면 방법을 지금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정신이 없네요. 조금만 기다리시죠. 한번 네. 보이는 방법으로.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잠깐 화면은 조금 이제 어긋날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이제 조슈아님이 조금 수선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번에 4.15 총선은 진짜 너무나 거칠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도 뭐 이만저만 조작이 아니고 결국은 뭐 그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가지고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자기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투표지 실물 투표지하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하고 다 달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투표함을 갈아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갈아치워가지고 지금 이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드디어 이제 결정적인 게 잡혔죠. 100g 투표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170g 투표지를 사용해가지고 그게 이제 양산을에서 측정이 된 겁니다. 100장이 264g이 나온 겁니다. 100장이 264g이 나와가지고 이제 됐습니까? 네, 이거를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 현재로서는 예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박사님하고 제 얼굴이 이중으로 나오는데 지금 관계없어요. 네, 그래도 예, 이거 예. 이게 더 좋은가? 다음번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게 예.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카메라가 너무 여러 대라서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가까이 확대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어떻게 하지? QR코드도 잠깐 다시 보시죠, 뭐. 그냥, 금방금방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번 더 보여주세요. QR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꽃, 정상 투표지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점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표면이 이제 좀 이제 우둘토둘한데, 이거는 그 위조를 하면서, 우둘투둘한 거는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색깔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녹색 그리고 위조된 거, 위조된 거를 보면은 그런 게 없죠.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 게 조금씩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 인쇄될 때 망점이 뭐 뭉개진다, 망점이 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위쪽을 보면 또 빨간색이 또 있어요. 자세히 안 보이는데요. 빨간색하고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게 QR코드라든지 줄 같은 거 그냥 검은색 줄 하나 이런 데서도 가끔씩 보인다. 왜 어떤 그 글자 한 그 글자의 받침만 색깔이 다 뭐 빨갛더라, 노랗더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신 그 구주화 변호사님 있잖아요. 그분 경자에 이영자가 다 빨간색이 나왔다.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망점이 깨지는 인쇄에서만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다음은 이제 투표 관리관 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에도 나오시고 투표 관리관 도장은 예. 옥면 일동할 때 옥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투표 관리관 도장을 보십니다. 네. 옥면 일동인가 하는데. 네. 네. 옥자인데요. 똑같은 옥자인데, 얘가 예. 이렇게 한번. 왼쪽은 프린트로 출력된 아주 지저분하네요. 네. 요렇게 지금 옥자가 지저분하죠. 이렇게 예.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지저분하다. 근데, 규칙성이 일단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인쇄된 거. 예. 여기 보시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빨간색 도장인 줄 알았는데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라 검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잉크젯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검은색 점만 보면은요. 검은색이 딱딱딱딱 그 순서대로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돼 있는데 뭐 이건 세로일 수도 있고 합니다만 이렇게 점들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딱딱딱 그 위치에 가다가 점들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 진한 색과 연한 색을 그 구별을 할 때 인쇄는 이 망점이라는 이 크기를 조절해서 이제 그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단방에 이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한번 인쇄 한번 보여주시죠. 인쇄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인쇄 전문가님 말씀을 따르면은 프린트는 그 잉크를 분사하는 방식이지만 인쇄는 그렇게 찍는답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조슈아님 말씀하니까 찢은 것은 크게 찍고 그다음 옅은 것은 작게 찍고 그렇게 아마 색을 아마 구현하는 모양이죠. 아름답죠. 이게 인쇄 망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투표지가 뭐 거의 대부분 재검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투표함 자체를 갈아버린 겁니다. 원래 찍은 거 다 없애버리고 소각하고
계속해 네. 주시죠.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청인을 좀 보시면 청인 여기 보시면 이제 네모난 도장이 청인입니다. 네모난 도장. 네모난 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수구할 때 이응입니다. 연수구할 때 이응. 예, 보시면은 예, 여기도 이제 검은색이 있긴 있는데 규칙적으로 규칙성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보시면은 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도 있고요. 예, 빨간색인데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다양한 색깔이 섞여 있는 거 이게 정상이다. 예,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가짜. 인쇄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짜로. 예, 가짜. 예, 예. 아까 똑같죠. 예, 검은색 점들이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바둑판 모양으로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규칙이니까. 네, 빨간색이 연해지는 부분. 테두리는 연하잖아요. 예, 연해지는 부분은 빨간색의 점이 작아진다. 이렇게. 작아진다. 예, 검은색도 점이 작아집니다. 작아져서 작아진다. 연한 색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 눈으로 오늘 지금 네. 이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은 조재현 대법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은폐하려고 이렇게 달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USB 현미경 얼마짜리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제가 3만 얼마에 구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만 얼마짜리 USB 현미경 한 대하고 그걸 컴퓨터에 연결하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에 연결한 그 장치를 조재현 대법관이 이번 저 영등포를 갖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분에 3분 정도만 재검표 투표함에서 나오는 투표지를 일단 USB 현미경에 붙여보시면은 그게 프린트물인지 아니면 인쇄물인지를 판가름하게 되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5분 안에 재검표 끝내기, 10분 안에 재검표 끝내기, 길어도 30분 안에 재검표 끝내기 방법을 이렇게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인쇄 망점 방법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손쉽게 진짜 투표지하고 가짜 투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투표지하고 진짜 투표지를 제대로 구분도 하지 않고 합쳐가지고 투표지 수를 세는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냐 이야기.